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올마이 티비. 바로 들어가요. 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의식. 이제 우리가 보통 상가집 가실 적에 팥을 이제 우리가 상가집 갈 적에 호주머니에 팥을 조그맣게 그죠? 비닐팩에 넣어서 가는 팁.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소금 뿌리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뭐 상가집 갔다고 나서 세 군데 집을 들려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손님들한테 시키는 게 가실 적에 팥. 팥을 조금 소지하고 들어가라. 팥하고 소금하고 상가집에 들어가실 적에 호주머니에 표 안 나게 그거를 몸에 지니고 가셔라 라는 개인적인 팁을 드립니다. 팥이랑 왜 꼭 소금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귀신 쫓을 때 팥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애군을 몰아치고, 그리고 귀신이 붉은 걸 싫어한대 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제사 때 빨간 옷도 안 입잖아요. 네네. 색깔 있는 옷들 중에서도. 그래서 귀신이 이제 붉은색, 그리고 팥이 물을 끓이면 빨간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이유가 그 이유죠. 12년 전 삼재 때는 좀 안 좋았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셨어요? 신받았어요. 12년 전 삼재 때, 네. 그때 제가 사고수가 좀 많았었어요. 저는 좀 사고랑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죽다 살아난 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거든요. 3살 때부터 큰 사고가, 대형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지까지 살아있는 게 정말 용할 정도리만큼 어릴 때부터 죽음의 문턱 앞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사고 나면 죽어야 될 정도인데 혼나고 말고 병원 가서도 다들 놀랄 정도로 차는 찌그러졌는데 애는 멀쩡하고.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20대 때 운전을 배우면서 열심히 놀러 다닐 때였죠. 제가 그 운전면허증 따고 차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대형사고 한번 크게 날 뻔했던 적이, 아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그때도 이제 뭐 신의 바람도 불고 있었고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예, 저는 그때 이런 무속적을 또 잘 몰랐어요. 삼재풀이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삼재는 저는 복삼재인지라, 네, 행복하게 넘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12년 전 삼재 때 아까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셨던 게 27만원. 예, 예, 27만원 사건. 고 시대에요? 네. 생계형? 네, 생계형 보살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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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저 덕분에 그 엄청난 사기를 쳐신 분들 잡았으니 좋은 일이죠.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늘어났으니. 네.